안녕하세요. 산골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겨울이라 아직은 동장군이 물러서질 않네요. 이렇게 계곡에 얼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된다면 여름에는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겨울에는 좀 추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홍천하고 횡성 사이에 있는 아주 한적한 동네, 조용한 동네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이쁜 전원주택도 있고요. 이쁜 전원주택도 있고 한적하고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수도권에서 들어올 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점이 좀 있네요. 자, 제가 지금 이 계곡에 들어와서 또 이런 저 이 땅 부지 바로 옆에 이렇게 주택도 있고요. 좋은 곳을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곡에 길게 붙어 있고요. 계곡에 붙어 있는 땅이면은 전국 어디든지 대체적으로 한 30만원 정도 호가하리라고 보지만은 오늘은 굉장히 저렴하네요. 2771제곱미터예요. 평수로 따지자면 한 847평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정말 저렴합니다. 현장을 한번 저하고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길게 계곡에 붙어 있습니다. 이 계곡을 잘 이용하면은 정말 좋은 휴식처가 되고 좋은 주말농장 부지가 되고 좋은 전원주택 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부지는요 저희 차 바로 뒤에서부터인데 이렇게 보시면 농사를 안 지었어요. 농사를 안 지어 가지고 완전히 묵어 있는 밭입니다. 묵어 있는 밭인데 847평 정도 중에서 한 400평 정도는 이런 평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거의 평지에서 거의 손 안 보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양지 바르고요. 전체적인 향은 산의 흐름으로 따지자면 동남향 정도가 되고요. 남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여러모로 방향성은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지가 약간 길게 생겨가지고 계곡 사이에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400평 정도, 한 4,500평 정도는 한 500평 가까이 되겠네요. 500평 정도는 그냥 택지로 써먹고 요 뒤에 골짜기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약간 갈치꼬리처럼 좁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뭐 짐승을 키워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적이 잘 나오거든요. 양쪽이 산이라서 뭐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써먹고요. 면적이 좁고 길어가지고 짐승을 키운다든지 음지를 좋아하는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는 전원주택이 있고 자, 앞에는 이렇게 양지 바른 땅이 있고요. 그 앞에는 바로 계곡이 있고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기는 횡성군 공근면인데요. 공근면하고 홍천 동면하고 사이에 있는 그런 부지예요. 2771제곱미터 아까 말씀드렸고
847평 정도 되고요. 9,250 정도 되니까 전체적인 평수로 환산을 하면은 약간 평당 11만원 꼴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계곡에 붙어있는 부지는 보통 얼마요? 한 30만원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 평지 부분이 한 500평 나오니까 한 500평 정도 나오니까 그걸 30만원 계산한다면은 3월 15 1억 5천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847평이 9,25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물건의 입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2형 동구도로 횡성 아이셔서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또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 동천 아이셔에서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는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겠죠. 그걸 감안하시고 또 조용한 데서 조용한 데를 원하시고 계곡이 끼어 있는데 저렴한 땅을 원하시면은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측 상단에는 내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또 촬영을 의뢰하실 분은 우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은 저희들에 대한 칭찬이고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저희가 대가로 저희가 좀 오랜 경험에 의해서 부동산의 개발에 겪는 그런 경험이 좀 많거든요. 부동산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주특이 하겠습니다.